둘째 날. 둘째 날 아니고 셋째 날이잖아. 아, 셋째 날. 지금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가요. 옷 이쁜데? 주위? 하지마. 저기 끝에 앉을까? 재밌게 촬영. 오빠, 저거 뭐야? 왜?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주마 되는 거야. 와, 이렇게 큰 게 있어? 와, 대박. 뭔데? 왜 어제 방에서 조금만 도마뱀 나왔을 때 오빠가 도마뱀 그냥 우리 친구라고 사람 공격하지 않는다면서. 저거랑 같아? 네. 쟤도 도마... 저건 공룡이야 그냥. 공룡 아니고 쟤도 도마뱀이야. 지금 밥을 먹는데 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갈비노 가는 툭툭. 저희는 맥도날드에서 밥을 먹고 나와서 지금 피피섬으로 들어가려고 대리로 와준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확인하나 봐. 가서 얘기하자. 스티커 같은 거 준다. 옷에 붙이라고 주나보다. 메이크업 붙였고요. 이제 데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되게 이쁘다. 이쁘다. 피피섬 들어가는 보트. 한국인은 우리밖에 없다. 아니, 동양인은 우리밖에 없다. 와, 바닥이. 안녕. 안녕하세요. 대박. 너무 예쁘다. 여권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웰컴 드링크. Iris, because if the key is lost. 비상계단이요. 와. 바닥이네. 너무 예쁘다. 와. 와. 너무 좋다. 야, 내니까 숙소는 이번 숙소, 지난번 숙소보다는 작습니다. 화장실이 조금 호불호가 갈린다 했거든? 아,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 피피섬에서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저희의 에어비앤비를 포함하면 세 번째 숙소입니다. 하나도 안 차갑다. 아, 너무 좋다.
우리 좀 풍경 좀 봐. 밀크티랑 밀크티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너무 너무 예뻐요. 와, 끄라비랑 또 완전 다른 느낌이네. 그냥 진짜 시골. 여기네. 이렇게 가볼까? 빨래방. 여행객들, 여기 오래 있는 사람들은 빨래도 필요하겠다. 잘 어울리는데? 나도 이런 거 뭐 하나 살까? 이런 거?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어떤 거? 이런 거는?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이거? 이거?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빨간 색깔? 아니면 예쁘게도 가볼까? 어떤 게 나아? 아, 나 못 고르겠어. 6시 9분. 어때? 60바트는 얼마야? 2200원. 2200원? 와, 우리나라에서 이거 2200원에 팔면 되네. 저런 대마 모양을 조심해야 돼. 대마가 들어간 음식을 파는데? 아니, 대마를 파는 곳. 아예. 어디 먹고 싶어? 방금 외국인도 롯데 들고 다니면서 먹고 있어. 와. 와. 팔찌 파는 곳 80군데를 돌아다녀서 드디어 샀습니다. 처음에 100바트 불렀는데 바로 디스카운트 되냐 하니까 바로 80군데. 하수의 가게. 마음에 드나요? 네. 그러면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시다. 네. 오늘 좀 정상적인 거 먹으면 안 돼? 뭐? 말이 좀 이상한데 그 약간 피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피자? 피자가 왜 정상적인 거야? 아니 그러니까 막 태국 음식을 먹지 말고 피자 이런 걸 먹자는 거지. 아, 태국 음식을 먹기 싫다.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네? 어떤 가게인가요? 태국 음식도 팔고 그리고 파스타도 팔고 스테이크도 파는 곳입니다. 숙소가서 수영하고 싶다. 수영장 거기까지 했을 때 머리가 여기 탈모야? 아니야, 원래 이랬어. 어렸을 때부터?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어깨가 굉장히 좁고 얼굴이 커 보여요. 그 포즈 이렇게 옆에 펴야 돼. 아, 뭐 말 안 듣게 생겼어. 당신도 저희가 시킨 보모도르? 포모도? Ready?
여기 앞 이 라인에 하는 게 있는지 아니 여기 옆에 여기 옆 라인 한 요쯤에 다녀 여기 짧아 어, 짧아? 여기는 짧아 여기 이쪽 어 거기 거의 라인에 해달라 이쁠 것 같아 맨 와, 손 진짜 빠르다. 오, 라이터. 피니쉬? 응, 피니쉬. 와, 이쁘다. 어떤가요? 옆에 보세요. 옆에 보고 걸어봐.